안녕하세요 여러분. 또 이렇게 리뷰를 위해 생얼로 인사드리는 수환입니다. 레이저 제모를 한 지가 좀 시간이 됐는지 또 수염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또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그라펜의 오디너리 파운데이션 앤 프라이머 이 제품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, 이렇게 리퀴드 형태의 파운데이션이란 이름으로 남성용으로 나온 거는 얘가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좀 서론 제끼고 살펴보도록 할게요. 디자인부터 바로 보면, 사실 기존의 그라펜 제품들이 특유의 이런 밀리터리 느낌을 굉장히 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네요. 축하합니다. 이 제품 사실 광고를 되게 많이 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, 가장 좀 메인이 되는 특징이 이렇게 구멍이 두 개, 좀 더럽네요.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어서 프라이머랑 파우더를 섞어서 사용하는 이런 제품으로 나왔어요. 그래서 굉장히 모공 커버가 잘 된다 뭐 이런 컨셉이고, 그리고 이 프라이머랑 파운데이션을 섞어 바르면서 색상 조절까지 할 수 있다 또 뭐 이런 컨셉인데, 그래서 이렇게 짜면 프라이머랑 파운데이션이 동시에 이렇게 뿅!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 처음에 딱 받고 나서 펌핑을 하는데 프라이머만 한 15펌프가 나오는 거예요. 왜 이러지? 불량인가 봐 했는데, 제가 최근에 또 임파님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. 그분은 파운데이션만 계속 나왔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 근데 그분이 뭐 고객센터에 전화하신 거를 또 들어보니까 하나만 나오면은 다른 거를 막고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서 계속 펌핑을 하면은 다른 거랑 같이 나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는데, 조금 용기를 나눠서 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고, 그 얘가 비율을 조절을 해서 밝게 사용하고 싶으면 밝게 사용을 하고 어둡게 사용하고 싶으면 어둡게 사용을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왔는데, 그래서 실제로 프라이머 양을 좀 많이 한 쪽이 파운데이션 양을 좀 많이 한 쪽보다는 색깔이 확실히 좀 밝죠. 일단 이렇게 조절해서 쓰는 건 좋아요. 좋은데 하면서 좀 느낀 문제가, 나올 때부터 조금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들고, 이 두 개 구멍이 사이가 별로 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좀 할 때마다 정확한 비율로 조절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을 많이 섞은 쪽이 뭐 컬러가 어두워지는 건 알겠는데, 아무래도 프라이머가 많이 섞인 쪽은 커버력이 많이 약해지겠죠. 그래서 이 위쪽은 지금 많이 비쳐 보이는 반면에 아래쪽은 좀 커버가 확실히 좀 두텁게 되어 있어요.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컬러 조절이라는 게 좀 메리트가 있겠지만, 조금 그것과 따라오는 부가적인 것들이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. 뭐 어쨌든 그럼 좀 사용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. 저는 딱히 뭐 컬러 조절 같은 건 안 할 거고요. 컬러감은 지금 보시면 너무 붉지도 않고 너무 노랗지도 않고요. 딱 뉴트럴하게 잘 나온 것 같고, 일단 이쪽은 손으로 발라볼게요. 당겨볼까요? 일단은 좀 좋았던 점? 발림성이 일단 굉장히 좋고, 여기 섞인 프라이머가 조금 수분 로션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손으로 했는데도 뭔가 과하게 두껍다거나 이런 느낌 없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감도 지금 되게 이 정도면 뽀송뽀송하고요, 피부에 뭔가 붕 떠 있다거나 이런 느낌 아니고 밀착력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묻어남 바로 보면 뭐 이 정도면 그렇게 막 묻어남 많은 편은 아닙니다. 근데 아쉬웠던 점, 붉은기가 없는 컬러가 아닌데 여기랑 수염 가려진 느낌 비교해보시면 커버력 별로 높은 제품 아니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라펜이라는 브랜드의 노선인 것 같기도 해요. 제형을 뭔가 두껍게 가서 커버 빡 이렇게 가기보다는 발림성하고 제형 자체를 조금 자연스럽게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,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지 이건 이 제품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그냥 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좀 많이 아쉬운 거는, 한번 낮춰볼까요? 조금 낮춰보면 보일라나? 지금 프라이머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모공 커버가, 저 웬만하면 파운데이션 하나만 발라도 모공 이렇게 잘 안 보이거든요? 왜 이럴까 이거? 자 여러분, 그리고 제 책상 위에 휴지가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시는데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. 제가 또 많은 제품을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, 아무래도 근데 또 한 가지 해보고 싶은 게, 그라펜에서 이런 퍼프를 주더라고요. 근데 이거 괜찮아. 어디 볼게요. 사실 손으로 발랐을 때 좀 더 두껍게 발려요. 퍼프가 좀 더 얇게 바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쪽도 조금 커버는 잘 안 된 편인 것 같고, 여기 모공 한번 넣어볼게요. 퍼프로 그냥 이렇게 긁으면 들어가거든요. 퍼프로는 이거 보시면 이쪽 조금 더 아까보다는 메꿔진 느낌이 되긴 하거든요. 근데 또 코는 잘 메꿔지는데 이런 여드름 흉터 같은 좀 불규칙한 느낌의 구멍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발라줬는데 제품에서 얘기하는 게 또 이제 피지 컨트롤, 시간이 지나도 유분이 많이 안 올라온다 좀 이런 거라서, 지금 밤 9시인데 좀 이따 돌아와서 지속력 보고 영상 마무리할게요. 한 5시간 정도 됐는데 유분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? 컨트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유분 많이 올라온 거 빼고는 지속력 괜찮아요. 여기 뭐 이런 끼임 같은 것도 없고요. 좀 어둡게 해보면 아까 모공 부각이 있었던 부분은
유분이 조금 올라오면서 조금 덜한 느낌이 들긴 해요. 바른 지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라펜 오디너리 파운데이션 앤 프라이머 리뷰 같이 해봤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비싼 것 같긴 해요. 이 프라이머랑 파운데이션 합하면 40ml인데 용량이 좀 많은 편이긴 하죠. 그런데도 퍼프까지 주는데 34,000원? 세일해서 한 2만원대 초반으로 떨어지면은 비싸다고 안 할 것 같은데 3.4는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.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비욘드 그루밍 카페에 리뷰 요청 게시판이 있습니다. 그 리뷰 요청 게시판 통해서 리뷰할 제품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리뷰로 찾아올게요. 안녕히 가세요.